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출한데. 네네. 군밤을 좀 사 먹으면서. 네. 어때요? 네. 어? 군밤. 군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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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네. 군밤을 좀 먹겠습니다. 이거 잡죠? 따뜻한 거. 네? 따뜻한 거 잡죠? 아, 따뜻한 거. 네, 네. 아, 우리 사서 먹어야죠. 사서. 사서 먹어야죠. 그 네, 한 봉지. 네. 봉지. 얼마 치드래요? 한 봉지 얼마입니까? 5,000원. 네. 한 봉지 3,000원. 5,000원. 5,000원? 예. 네. 5,000원짜리 주세요. 5,000원짜리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눠 먹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가 봐서 한 봉지 살지 두 봉지 살지. 네. 군밤, 네. 굉장히 맛있게 지금. 네. 요즘 어떻게 장사 잘 되시나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아, 이게 하루에 이렇게 하면 매상이 어느 정도 오르나요? 한 20만원. 20만원? 네. 그럼 얼마가 남게 되죠? 한 5만원 정도 남아요. 아, 하루에 5만원 손실이 네. 된다?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그럼 이게 매일매일 장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예. 한 달에 며칠 정도 장사하세요? 한 20일 하면 돼요. 아, 20일? 네. 그럼 하루에 5만원 벌면? 네. 100만원 버신다니. 네. 100만원. 네. 나이 먹은 사람이 뭐, 70이 넘은 사람이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뭐. 아, 네. 만족하고 계시는데. 네. 자족을 하고 계시니까. 아, 자족을 네. 하고 계십니다. 근데 관절은 많이, 무릎은 많이 안 아프세요? 아프죠. 많이 아프죠. 아, 고장마 차신 분들은 무릎 아픈 거 네. 피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이거 하시고 계시나요? 한 20년. 네. 우리 뭐 사시려고? 아, 구경하시는 분들? 네.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대선이어서. 네. 대통령 후보들이 네.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후보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말씀 네. 편하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네. 뭐를 약속하는 후보? 뭘 약속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후보가. 뭘 해줬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노인애들 좀 첫째, 네. 의료보험을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병원에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무릎이 네. 엄청 아파요. 열 아... 썼으면은. 네, 네, 네. 중노동 정도 돼요. 아... 네. 현재 의료보험 체계가 네. 네. 그 좀... 의료보 습가에서 이제 그 네. 국민이 네. 내는 그 비용의 부분을 좀 줄여달라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사실 현재 진보 진영에서 의료 활동하는 네. 분들인. 총액제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비 최대치 올려도 100만원 안 넘게 하자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의료비용을 좀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아. 서민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네. 좀 대통령이 좀 해서 좀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네. 아주 서민이 좀 언영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집 문제 같은 거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집 문제는 네. 뭐 4일째 살아요. 네, 지금. 네. 한 달에 40만원. 아, 한 달에 40만원 4일째 네. 사시는데. 4세대 집에 40만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나라가 책임져 달라. 1. 네. 2. 부정부패 없이 해달라. 근데 이제 그러면. 부정부패가 없어가지고 서민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도 이런 게 상당히 비싸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집 문제를 어떻게 좀 나라가 해줬으면은 지금 이제 사글세 살고 계시지만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 옥탑방에 살고 있거든요. 아. 옥탑에. 사글세 옥탑방에. 네. 나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여기서 100만 원 보십니다. 네. 아까 자족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어. 그럼 여기 와서 교통비 왔다 갔다 하셔야죠. 네. 뭐. 하고 나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 가지고 여기 사시는데 네.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만 원 이상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들이 바뀌고 많은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네. 선생님의 생활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네? 그대로인 거네? 정해주는 것도 있죠. 휴지 네. 그것도 만 원 정도 만 오천 원 보는데요. 네. 그것도 힘이 많이 들죠. 네, 네. 사시러 오셨네요. 네. 사시러 오셨네요. 네. 사신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쓰레기 봉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쓰레기 봉지에 이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달에 만 원 정도 든다. 근데 사실 그것도 나한테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봉지 네.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 명의 주요 후보가 나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뉴스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우리도 국가에서 힘이 드는 건 아는데 네. 될 수 있으면은 참 노인네들 한 내가 74이거든요. 네. 근데 될 수 있으면 노인네들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좀 힘이 들더라도 네. 좀 국가에서 조금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는데 네. 어느 정도 벌면은 좀 만족하시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한 150만 벌으면 아, 만족하겠어요. 150만 원 정도만 벌으면. 자제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출가하시고 그랬겠네요. 지금 우리 애는요 개인 택시 했는데 벌이가 안 돼요. 아, 벌이가 안 돼요. 개인 택시를 네. 하는데도 벌이가 안 돼요. 네, 벌이가 안 돼요. 한 달에 한 꾸준히 뛰면은 한 250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네. 네.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하고 네. 거기다 애가 둘인데 힘들죠. 네.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그렇죠. 아들은 아들대로 힘든 네, 이런 건 네.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어갔지만 네. 나아진 건 없는데 나아진 건 맨 거짓말만 해죠. 네. 어디 제대로 해는 게 어디 하나나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믿고 정치를 좀 제대로 했으면은 네. 좀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장사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나요 또? 없죠. 아. 힘들어요. 네. 단속을 엄청 많이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많이 네. 어떻게 좀 문재인 네. 대통령 후보가요. 네. 좀 노인네들을 좀 어떻게 좀 공약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실천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 문재인 후보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많이 주목을 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 군발상거를 우리한테 네. 아, 아주머니가 해서 할머니들이 네. 노인이라고 많이 팔아줘요. 네, 이거 되게 맛있네요. 이거 네. 우리 시대 다 먹으려면 모자랄 것 같아요. 좀 더 사야 되겠어요. 5,000원씩 더 주세요. 예. 저는 문재인 후보를 네. 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공약이 많이 내걸었어요. 아. 다른 후보들 공약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 좀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